잊혀진 가수들의 부활 프로젝트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5인이 한 팀을 이뤄 경쟁하는 팀 대결 방식의 음악 서바이벌. 매주 경연을 펼쳐 최하위 팀을 선정하는 그 팀에서 탈락자가 결정된다. 최종 우승팀은 국내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 KBS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할 최후의 5인은 누가 될 것인가? 보여주세요! 최하위 점수를 받은 팀은 멜로디즈 팀이 되겠습니다. 탈락자의 이름은 공현우 씨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실 분이 있습니다. 모실 분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요? 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대반전. 그 주인공은 과연? 거기 이렇게 이제 뭐 여섯 명이 이렇게 얹히게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도. 공현우 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네. 이수경 씨와 또 탈락한 공현우 씨는 정말 내 세계 마지막 오디션 속에 또 한 번의 마지막 오디션. 패자 부활전이 있겠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겠습니다. 야, 소름 돋아. 지금 명연 탈락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 1차 경연 탈락자는 지난주 탈락자와 1대1 대결을 펼친 후 심사위원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한 명만 살아남게 된다. 패자 부활전은 총 5번이 진행되며 승수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만이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된다. 제가 좀 교류가 좀 없었던 게 오늘의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불안했죠.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감도 좀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날 버려야 사는 그대를 내 그댈 붙잡던 항상 한 손길 기억해줘요. 눈물에 지워져가면 My heart, my love 끝이 날 텐데 잠시 아련한 달빛이 가여워 날 잊어도 괜찮아요. 잠시 스치는 바람에 마음 뺏겨도 괜찮아요.
탈락자는 공현우 씨로 결정됐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겠습니다. 바로 부르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 무대 끝나고 나서 되게 목도 많이 쓰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해줘. 목 닿는 데까지 불러야죠. 불러면 되나요? 항상 그대에 지쳐 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보고플 땐 내게 말해요. 내겐 그대의 작은 부탁조차도 조그만 행복이죠. 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늦게 잠에서 깨 이유 없이 괜히 서글퍼질 땐 그대 곁엔 세상 누구보다 그댈 이해하는 내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남자가 있죠. 오랫동안 항상 지켜왔죠. 그대 빈자리 이젠 들어와 편히 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네요, 진짜. 두 분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고민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수경 씨는 빨간 기둥, 공현우 씨는 파란 기둥 앞에 서실 겁니다. 심사위원분들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분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눌러 주세요. 첫 번째 패자 부활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팀 멤버 간의 조화도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노래를 일단 잘해야 되겠다. 노래를 못하고 춤 잘 추고 그렇다는 거는 조금 모자란다고 봤어요. 지금 남아있는 팀들의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까? 어느 쪽이 더 지금 있는 팀들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밑받침도 되고 그런 멤버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1대1 패자부활전은 무조건 실력입니다. 혼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패자부활전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예, 지금 결과 나왔습니다. 파란 버튼인 공현우 씨가 4표, 빨간 버튼인 이수경 씨가 3표 나왔습니다. 패자 부활전의 우승자는 공현우 씨가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은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현우 씨는 정말 뛰어난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의 활력과 또 그 팀이 여러 가지 구성을 할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매력과 느낌을 주는 것이 이 표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첫날보단 괜찮네요. 첫날에는 뭐 노래도 불러오지도 못하고 탈락했던 차라 좀 많이 그랬었는데 네, 받아들여야죠. 제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에게 절실함이 없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온 후 더욱 치열해진 서바이벌. 멤버 간의 갈등도 더욱 커지는데. 술 왜 먹었는지 아세요, 오빠? 오빠 때문에 먹었어요. 예? 오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였나? 내가 그렇게 속물같이 보였나?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소리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필을 안 하니까 우리 팀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음악 아니야? 어,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또 얘기해? 정말 제가 못했어. 우리도 풀어야 되는 거 튀긴 잘못했네. 이상하잖아. 순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뭘 듣고 있어 지금 계속 지금 초치고 있고. 초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계속 저는 있다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왜 요즘 이렇게 나 자꾸 쳐다봐요. 제일 지금 안 그러더니. 너 얘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얘기 못하겠어. 너 생각이 너무 강해. 다음 주에도 꼴등은 난 무조건 선두고 내가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솔직히 냉정한 부분은 냉정하고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된다고.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어떤 팀이든 완벽하게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는 팀은 없잖아요. 팀 간에 좀 마찰이 있었고요. 폭행이나 불화. 잠깐만 뭐라고 할게. 제가 이럴까 봐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얼굴이랑 이렇게 막 몸이랑 막 때리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룹 경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정말 친남매 같은 분들이죠? 오남매 팀 나와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곡인데, 오빠? 난 누나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거북이. 언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정말 딱 반반이었어요. 잘 되면은 좋은데 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기운이 떨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 저한테는 그래도 제일 큰 노래니까 되게 기분이 묘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거북이에서 한참 잘 나갔는데 왜 나왔냐 이 질문이거든요. 어떤 팀이든 완벽하게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은 팀은 없잖아요.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간 거였고 멤버 둘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더 친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가. 저는 보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컬한테는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질투하다 보니까 팀 간에 좀 마찰이 있었고요. 마찰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한 번은 생방송 전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제 숟가락이 날라오고 네. 방송 전이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다 리허설하고 아 잠깐만요 어떡해. 얼굴이랑
이렇게 막 몸이랑 막 때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언니 오빠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따르고 항상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당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다시 또 그런 상태에서 화장 다시 하고 또 곧바로 이제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다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노래하는 기회가 절대 쉬운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텼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멤버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들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이 나왔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었죠. 폭행에 이어 팀에서 강제 하차까지 당했던 임선영. 아픈 과거를 훌훌 털고자 그녀가 선택한 노래 사계. 10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녀의 사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팀이 좀 그런 좀 강박
관념 같은 게 있나 봐요. 새롭고 다양하고 많이 쏟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다양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보여줘야죠. 터져야 될 때 좀 안 터지고 안 터져야 될 때 뭐가 엉뚱하게 나오고 이런 기분이에요. 영환 씨 팝핀 멋있게 잘 해주셨고 적절할 때 잘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5남매 4개 점수 보여주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네. 엄마 물 갖고 올까? 처음에 이제 발을 댔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인데 돌 지나고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관 사장님께서 애기가 이제 너무 이쁘다고 뭐 포토 모델 뭐 이런 거 한번 내 보내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가서 시간이 없어. 가서 알지? 안녕하세요. 요즘에 스케줄이 많이 바빠져서 좀 많이 지쳐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참 즐거운, 보기에 즐거운 학생이에요.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되게 기뻤어. 승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조금 미안한 거는 조금 더 좋은 여건? 뭐 이러했으면 훨씬 좀 덜 고생을 하고 더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인터넷에서 막 욕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승리 그런 게 아닌데 욕하는 거 그런 거 좀 그래요. 모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뭔가 짠하기도 하고 멋있거든요. 그런 점 본받고 싶고 변승미 잘하니까 꼭 이길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이 팀은 재밌는 게 뭔가 이렇게 그리면 그리는 대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발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에너지도 많이 갖고 있고 캐릭터들이 좀 비슷한 듯 달라서 재미있어요 저는 일단. 뉴토피아즈는 이제 어떠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주 씨가 조금은 아쉬워요. 이 팀에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팀의 전반적인 실력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팀의 플러스는 아니에요. 조금 더 랩이든 아니면 자신의 제스처든 뭔가 매력을 발산해야지 이 팀에서 노주 씨의 존재감이 더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뉴토피아즈의 애송이 점수 보여주세요. 감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가사가 잘 안 들렸었고요. 좀 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누가 될까 봐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네가 잘해 잘해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 남자니까 좀 더 못되게 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얘를 칭찬을 계속 해줘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현 씨는 성격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연습할 때, 노래할 때, 뭔가 보여줘야 할 때는 자신 없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나왔잖아, 얘기. 너 자신감 없어 보인다고. 남이 보는 데도 똑같다니까. 자신감 확 가지라고. 등 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든가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들은 제 의식적으로 전부 다 감추려고요. 내가 뭐 아무리 못해도 너 잘해. 김정현 너 잘해. 그 맨날 거울 보고 되뇌이고요. 쇠는 시키려고요. 네가 이쁘게 잘해야지. 여기 심사위원들도 더 이쁘게 보고 대중들도 더 이쁘게 본다고. 한국의 마돈나 김원상! 저 어렸을 때 막 누나한테 모노코 스텝 배우고 웨이브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 우상. 물 좀 주세요. 옐로우몬스터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와.
사실 저는 이 나이에도 하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뭔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받는 감동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씨가 지난주에 제가 아 이렇게 계속 잡아먹으면 먹을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하나도 안 잡아먹으시네요. 네, 조금 멤버들하고 목소리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네. 했고요. 귀엽게 좀 소리를 내보려고 네. 네, 소리를 좀 연구해서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을 자꾸 낮추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오늘 리아 씨는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잡아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돋보이는 편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컨셉도 있는 무대였고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보컬은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재즈한 컨셉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창법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억지로 끌어다가 흉내낸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마치 나한테 맞지 않는 남의 비싼 옷을 좀 입었다는 느낌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 무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김정현의 재발견이다 라고. 예. 사실 지난주에 너무 자신 없는 눈빛을 보여주셔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I feel good 하는데 Oh, I feel good
정말 제가 I feel good이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놀랬고요. 너무 훈남이 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점점 이모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더 그레팀의 트윙클 점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튀긴 줄 알았어. 나 이 자체만으로 내가 벗은 게 처음이라니까. 이게 토픽감이야. 아이씨 미리 살 좀 빼놓고. 경력이 되게 화려해요. 각종 가요제에서 대상, 금상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수로 대학교에 강단에 쓰고 계시고 왜 여기 나오신 거죠? 네.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사가 전달되고 있을 때 자꾸 애드립을 똑같은 볼륨으로 나온다면 그건 애드립이 아니야. 진짜 저번에 어머님께 할 때는 너무 애드립 소리가 너무 컸어 사실. 아니 이런 얘기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인 걸로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야 이건. 아니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얘한테는 좀 그런 게, 제가 예를 들면 만약 형님이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너만 음악 아냐? 너만 음악 아냐? 이렇게 벽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게, 나 진짜 본질적인 얘기 해도 돼요? 해요. 이 자리에서? 일요일 날 렌이랑 술을 먹었어요. 오빠 때문에 먹었어요. 예? 오빠 때문에 먹었어요. 예? 오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되게 무뚝뚝해. 지금 되게 내 딴에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리고 진짜 진짜 괜찮게 생각해.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같은 감성적인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뭐가 굉장히 어색했냐면 처음부터 스토리 뮤지컬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노래가 탁 들어가니까 갑자기 노래라네. 끝까지 드라마스럽게 시작을 하고 끝을 맺었을려면 진짜 대사하듯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감동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노래할 때 부분만큼은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원장 안정감 있고 노래들을 다 잘하셔서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한 분 한 분 다 오늘은 다 가수 같았어요. 너무 멋있었고 자기 보컬 색도 다 표현된 것 같고 그냥 뮤직테이블은 제 마음속에 계속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것 같아요. 계속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것 같아요.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뮤직테이블의 슬픈 인연 점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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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만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고 아파트에서 했잖아요. 후보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색깔 찾으려고 이걸 하자고 했는데도 이거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여기 이걸 하자 이랬는데 누구 따라하는 것 같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주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니까. 심사위원분들이 꼴찌팀에 대해서 더욱더 냉정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워낙에 캐릭터도 없었고 못했다라는 게 이렇게 틀에 박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팀만의 캐릭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들 너무 부담 가져가지 마라. 내가 지금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도 꼴등은 난 무조건 선두고 내가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왜요? 난 또 꼴찌 하면은 나는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너무 저희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 그거 뭐, 우리가 꼴등한 건 꼴등한 거지만, 니들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냐고. 조금 더 냉정한 리더가 되려고요. 팀을 위해서. 총대는 내가 맨다. 4인조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곡으로? 4인조 된 기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노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네, 아름다운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희 마음 모르실 겁니다. 저희 마음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여기 서 있을게요. 네 눈에 넘쳐흐르는 눈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요. Let's go! 나를 돌아봐 그대여 나를 돌아봐 감사 하나 난 너 하나 지선은 오직 그대 이런 내 몸 하나 You're the only one and you're my girl. Oh, hey. 지눈에 멈춰있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Oh, oh. 아니 yeah, yeah. 네, 바로 이거거든요. 굉장히 저번 주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중간에 이제 강호 씨가 살짝 가사를 틀리셔가지고 네.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네. 잘 넘어가셨어요. 네, 뒤에 화려한 댄스로 또 만회를 하신 것 같고요. 메인 보컬들의 그 힘있는 보이스가 참 듣기 좋았어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가수는 음정, 박자, 발성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좀 악 쓰는 느낌이라 그러나요? 좀 너무 흥분해서 이거 노래처럼 안 느껴졌어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멜로디 씨도 역시 흥분해갖고 마지막에 애드립도 만드는 것에다가 그것도 자신이 없는 데다가 그렇다면 강원 씨는 잘했느냐? 그 강원 씨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3분의 1을 가사를 잊어먹어서 날려버렸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좋은 점수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멜로디즈는 왜 가수가 무대에서 가수인지 노래를 하는지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감동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멜로디즈는 그 부분을 충족시켜줬어요. 멜로디즈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점수 보여주세요.
소리하기도 신나고 또 선배님 목소리랑도 맞고 오빠도 약간 트로트 약간 그렇게 구성지게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하면... 빨라졌다 느려졌다 랩했다가 빨라졌다 또 이렇게 트로트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하지 어머 나 이상한 건 아니고 일단 그거에 그걸 이어갈 소스를 생각을 해야죠 마법의 성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처음에는 피아노를 제가 먼저 그냥 피아노만 반주를 쳐주면서 심사위원들이 마법의 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락이 생기고 랩이 생기는데 감동이 생길까? 경쟁이 되냔 말이지 다른 팀들은 막 엄청 아이디어 짜서 다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넘버? 지금 이렇게 되면 결정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무슨 우리 팀은 무슨 얘기를 하면 넌 끝이 너 왜 자꾸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고 그래 너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뭘 덮어야지 이렇게 자꾸 계속 깎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 그리고 저 여기 두꺼워 있었는데요? 그리고 말해도 그냥 내가 무슨 뭐 진심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농담으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 친구 이제 원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서 보듬어 안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요번에 네가 정리해라 아 저는 저기 얘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정훈이 말한 것도 듣고 있고 뭘 듣고 있어 듣고 지금 계속 지금 초치고 있구만 계속 누가 얘기하면 다 계속 초치는 역할 하고 있잖아 초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그럼 저는 입담을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입담을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그래서 말을 얘가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을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그냥 초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런 노래를 할 거면 그만큼 소리를 그렇게 내줘야 되고 안 되는 거면 당장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의욕만 앞선다는 지적을 받을 게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막 미묘한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부담감이 커질수록 점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들 과연 유닛5의 공연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여진 씨는 노래를 하면서
계속 눈을 어디에다 둘 줄 몰라갖고 눈알이 계속 돌아가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그냥 갈팡질팡하시고 성훈 씨 그 보컬을 정할 때 옥타브를 올려갖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발성으로 너무 반짝반짝 이런 발성 제가 뭐 잘 흉내를 낸 건가요? 아, 저는 되게 거북했고요. 손성훈 씨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 정말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냥 주눅 들어 계시는 분 같아요. 뭐 파출소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좀 마음껏 보여주셨으면 너무 화가 나서 네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다섯 분이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너무 싫어 막 그런 표정들이 무대 위에서 다 보여지니까 앉아있는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막 불편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멋있는 분들인데 그 누구도 지금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지 못해서 저는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성훈 군하고 여진 양은 메인인데 어쩔 바를 몰라서 퍼포먼스도 아닌 노래도 아닌 코러스도 아닌 춤추는 사람도 아닌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봐요. 유니파이브가 물론 다섯 명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유니파이브의 G 점수 보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연의 순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7명의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5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어떤 팀이 1위를 했는지 점수 보여주세요. 유토피아즈가 오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위 팀이죠. 네. 점수 보여주세요. 460점을 받은 뮤직 테이블입니다. 3위 팀의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448점을 받은 더 그래 팀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더욱 긴장이 될 것 같고요. 4위 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430점을 받은 오남매 팀입니다. 이제 남은 두 팀은 지난주에 최하위 팀이었던 멜로디즈와 유닛5 예. 두 팀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점수는 두 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팀의 점수 보여주세요. 좀 화가 나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노래를 한다기보다 좀 악 쓰는 느낌이라 그러나요? 이거 노래처럼 안 느껴졌어요, 저.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하위 팀은 유닛5 팀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오히려 저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저희는 일단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몸을 잠시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땀을 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적힌 표는 했다가 빨라졌다? 또 트롯했다. 이 표는 되게 잘못했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고 그럼 저는 있다면 가만히 있을 거면 그래서 말을 얘가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을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도 그냥 촉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 이름이 적힌 표는 손성훈 씨 두 번째 표에 적힌 이름은 신성훈 씨.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라 씨. 현재까지 손성훈 씨 한 표, 신성훈 씨 한 표, 유소라 씨 한 표 나온 상황입니다. 네 번째 표는 신성훈 씨. 네, 신성훈 씨가 현재까지 두 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입니다. 유소라 씨. 마음이 굉장히 배고플 것 같은데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배고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유소라 씨와 신성훈 씨가 각각 두 표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분의 이름으로만 재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소라와 신성훈을 대상으로 한 탈락자 선정 재투표. 터질 듯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멤버들의 마음. 유소라, 신성훈. 과연 두 번째 경연의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저희가 두 분을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표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고 그럼 저는 있다면 가만히 있을 거면 말을 내가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을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그냥 춤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약간 예, 카메라 들 때랑 안 들 때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름이라고 풀어야 되는 거 첫 번째 표입니다. 신성훈 씨. 두 번째 표는 유소라 씨. 세 번째 표는 신성훈 씨. 네 번째 표는 유소라 씨. 네 표 가운데 유소라 씨가 두 표, 신성훈 씨가 두 표.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표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는 유소라 씨. 네 이렇게 해서 투표 결과 유니파이브 팀의 탈락자는 유소라 씨로 결정됐습니다.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좋은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미안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팀에 들어왔을 때 사실 2주? 거의 3주 경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적응을 못했어요. 너무 적응을 제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빠져주면 좀 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미안해요. 소라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 경연을 통해서 알게 됐듯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네.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해야 될 텐데 자 이번 주 탈락자 유소라 씨는 지난주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으신 공현우 씨와 1대1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공현우 씨 나와주세요. 이런 기분을 들게 하면 안 되죠.